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준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니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 곤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 아, 오늘 또 항상 하는 멘트죠.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곤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양봉하는 곳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꿀벌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뭐 꿀벌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개체수가 많은 계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여름에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그 벌을 보기 위해서 제가 양봉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꿀벌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오늘 설명드릴 곤충 꿀벌 주인공 방금 꽃가루를 들고 가는 꿀벌을 봤습니다. 지금 꿀벌 지금 제가 봉장에 와 있는데 와, 씨 꿀벌이 미친 듯이 날아다녀요. 지금 아까 한 마리도 없어. 지금 다 꿀을 가지러 이제 밖에 나간 상태였는데 지금 제가 오니까는 이거 처음 본 놈인데 하면서 이제 꿀벌들이 밖에서 나와서 이제 경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밖에 이상한 카메라도 있고 이상한 검정색 옷 입은 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꿀벌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뭘부터 말씀드려야 될까. 일단 꿀벌은 검은색 어두운 계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은 오솔이나 이런 곰 같은 그런 이제 꿀벌을 이제 해하는 동물들이 보통 검은색 계통이잖아요. 오소리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곰은 뭐 회색도 많고 검은색도 많겠지만 그런 애들이 보통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 계통의 색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이 되면 꿀벌이 이제 벌통에서 나와서 꿀을 가지러 가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꽃가루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부터 꽃이 많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꿀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꿀벌 종류는 서양벌이에요. 서양벌 한봉 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국내에 꿀을 캐오는 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서양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일반 꿀벌 그리고 그 산에 보시면은 약간 이거보다 더 검은 계통이 훨씬 진합니다. 벌 자체가. 그래서 한봉이라 해가지고 이제 토종벌이죠. 이렇게 해서 두 종류가 저희가 알고 있는 꿀벌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가까이서 찍고 싶지만 애들이 지금 예민해요. 갓 봄이 왔고 한참 일해서 이제 꽃가루를 얻어와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꿀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날개가 두 쌍입니다. 파리목은 한 쌍이에요. 그리고 한 쌍의 평균봉이라고 해가지고 비행을 할 때 이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평균봉이 존재를 하고요. 뒷날개에. 그리고 벌 같은 경우는 벌목의 경우는 윗날개 아랫날개 모두 그죠. 그래서 날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네. 그럼 이 장소 말고 다른 장소. 방금 벌통 들었더니 이 새끼 뭐지 하면서 벌들이 경계를 하느라 다 나왔네요. 벌들은 꽃의 위치를 알려줄 때 꿀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벌들끼리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라기보다는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 내 앞에 왔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정찰하던 꿀벌이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곳을 다시 이게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일벌이나 다른 이제 꿀을 캐오는 정찰벌들에게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팔자로 움직이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팔자 한 바퀴당 100m 뭐 벌 엄청 맞았어. 100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0m 있다 그러면은 팔자로 다섯 바퀴를 돕니다. 그 다음에 날 따라와 하면서 이제 그 벌이 앞장을 서요. 500m 정도 이동을 해서 그 꽃에서 이제 꿀을 채취해오죠. 왜 말벌도 왔어 미쳤어. 지금 시기는 꿀벌과 말벌이 모두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 쌍살벌류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했더니 벌들이 더 난리네요. 방금 들어가신 거 보셨죠? 다 가장 맨 뒷다리에 세 번째 다리에 이제 꽃가루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뒷다리 세 번째 다리에 이제 넓적다리 부분에 이제 꽃가루를 뭉쳐서 들고 갑니다. 그럼 그 꽃가루를 어디다 쓰냐? 그 꽃가루를 이제 유충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애벌레 시기 때 그 꽃가루를 뭉쳐서 이제 애벌레에게 주면은 애벌레가 꽃가루도 먹고 꿀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벌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요 정도 꿀벌에 대해서 요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도망가. 네, 이렇게 해서 꿀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박수 치지 말라고 하는데 카메라만 보면 민망해서 자꾸 박수가 나요. 어쨌든 꿀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양봉장까지 직접 와서 꿀벌을 본 이유는 직접 제가 산에 가서 산이나 이런 들 같은 데서 꿀벌을 관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정확하게 꿀벌을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양봉하는 곳으로 와서 그 꿀벌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꿀벌이 생산은 이제 꿀벌이 지금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로얄 젤리도 주고 꿀도 주고 뭐 밀랍 천연 밀랍으로 해서 뭐 다른 뭔가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폴리스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약으로 먹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프로폴리스도 꿀벌이 생산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꿀벌은 항상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만 저희는 정작 꿀벌에게 큰 도움을 주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꿀벌이 지금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 환경 오염과 뭐 여러 가지 뭐 통신 장비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도 있지만 저희 국내의 상황에서는 해외 유입 쪽 때문에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말벌과에 속하는 등검 말벌이라는 해외 유입 종인데 2005년도 정도에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꿀벌을 주식으로 삼으면서 한국에 있는 양봉장의 꿀벌을 다 막 진짜 모조리 죽이고 있어요. 모조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냥 막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외래종의 피해도 있고요. 일단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꿀벌에게 도움을 받는 만큼 뭔가 꿀벌에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외래종 침입을 막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로 쓰레기 같은 걸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그것만 해도 아마 우리 꿀벌들이 개체수를 유지하고 지구상에 살아가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곤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딱 꿀벌을 소개하자 뭘 하자 이러고 온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양봉장이 보이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음에는 무슨 곤충을 소개해드릴지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봬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